반말 뉴스. 안녕, 나는 반말 뉴스야. 어제 북한이 신형 대륙 간탄도 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실패했다는 기사 봤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이 또 도발했어. 이러다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 전쟁하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만약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에 실패했을 때 바로 시설과 장비 등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보아 이번 주에 다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대. 한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실패한 게 신형 ICBM이라면 실패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같은 미사일을 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검증이 끝난 다른 미사일을 우선 쏴 부담을 털고 갈 수도 있다고 했어. 한미는 일단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 위성이라 주장하며 성능을 시험한 괴물 대륙 간탄도 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또다시 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대. 세 차례 발사 장소가 모두 순환 일대이고 최근까지 화성 17형의 발사 지구가 연이어 포착되기 때문이지. 전문가들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일단 추진체의 결함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대.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엔진 이상이나 미사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북한은 아직 정확한 미사일 발사 실패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 대신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과 북극성 4호형 신형 잠수 함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등 상대적으로 좀 더 자신 있는 기종을 선택해 다시 만회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대. 아니면 발사 실패 직후 순환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모습들이 포착되어 단기간에 다시 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대. 윤 당선인의 당선 후 첫 무력 시위인 것으로 보아 보여주기식 미사일 발사일 것이란 추측이 있지만 그건 알 수 없어. 지금 한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치르는 중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면 한반도도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어.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한국도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기도 하지. 어쩌면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댓글로 의견을 알려준다면 좋겠어.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